경기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견본주택. 승합차가 건물 앞에 멈추더니 운전기사가 커피가 든 상자를 사무실로 나릅니다. 평범한 배달 같지만 커피가 출발한 곳은 견본주택에서 약 40km 떨어진 하남시의 한 카페라고 했습니다. 방금 커피 네, 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남 쪽에 덕풍동이거든요. 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킨 건지 거기서 보내는 건지 저는 모르고 하여간 뭐 저기 갖다 주니까. 하남시 카페로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마다 여기 커피 배달해서 분양대 행사들이 이런 장거리 커피 셔틀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남시 카페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분양대 행사들은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대 행사 다섯 곳이 돌아가면서 이런 장거리 커피 주문을 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커피 장식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30만 원에서 20만 원씩 결제를 해줘야 돼요. 지난 추석을 앞두고선 카페에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분양대 행사마다 200개씩 모두 2억 원어치를 구매하란 시행사 측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 식당에서 매일 100여 명분의 식권을 구매하란 요구도 받았다는데 이 식당 역시 시행사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만 원은 최고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더러워도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행사 측은 커피 배달과 식권 구매는 대행사들과 합의한 일로 현장 직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갑질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